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리기 위한 다산문화제가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다산 유적지와 다산 생태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조선의 대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위민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열린 다산문화제는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열수 정약용, 마제에서 만나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실제로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한강가 마제마을에서 축제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산의 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뿐만 아니라 실학박물관도 무료로 개방되어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에 대해 한층 깊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다산 문예대회와 다산의 업적을 알아볼 수 있었던 연극, 창작 뮤지컬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산 문화제를 통해 다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